안녕하십니까. 별마신입니다. 송화가루가 날리는 4월 말입니다. 보통 이제 4월 하순에서 5월 중순까지를 송화가루가 날리는 기간으로 보죠. 천체 관측자에게 별로 달갑지 않은 시즌입니다. 특히 대구경 도소년이나 반사망한경의 경우 송화가루가 그대로 미러에 앉아가지고 고착이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이번 영상에서는 천체 반환경 파인더 즉 탐색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남겨봅니다. 광학식 파인더와 이 레이저 도토사이트가 있죠. 도토사이트 커버를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투명한 창이 있고 이 안쪽에 이제 레이저 발진기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레이저를 쏘면 방화능과 같이 위치를 투영해서 망원경이 가리키고 있는 위치를 알수 있는 레이저 도토사이트입니다. 많이들 이제 오해하시는데 이 지금 영상에서 요 위에 거 있죠, 요만큼 제 손가락 위에 거 요거만 이제 도토사이트 본체고요. 이 밑에 거는 파인더 브라켓이죠. 브라켓은 형식이 나눠져 있죠. 예를 들어서 빅슨 스타일 브라켓, 윌리엄 옵틱스 스타일 브라켓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망원경에 맞는 브라켓을 구하셔서 이제 볼트로 장착이 되어 있는 거죠. 예, 물려가지고 그리고 이 브라켓을 망원경에 장착할 수 있는 그걸 이제 베이스다 그러죠. 베이스에 이 브라켓을 끼우고 조여서 이 파인더, 도트 파인더가 올라가는 형식입니다. 용어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주의를 환기할게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광학 파인더인데요. 브라켓이고 얘는 이제 8 곱하기 50 파인더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품을 구입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있을 거예요. 요건 이제 파인더 본체죠. 6 곱하기 30입니다. 그리고 요걸 열어보시면은 여기 이제 브라켓이 있는데 브라켓에 이 고무링이 있어요. 이 고무링을 버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파인더가 지금 안에 이제 고무줄이 되어 있죠. 이렇게.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거 이제 살때 구입할 때 들어있던 요 고무링 이거보다 훨씬 크겠죠. 요거는 예, 지름이 넓으니까요. 이 고무링을 분실해 가지고 이 파인더에 장착이 어렵기 때문에 고무링이 없으면 여기 이 안에서 놀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고무줄을 껴놓은 건데 이 고무줄이 1년, 2년, 3년 지나면 이렇게 사가서 막 문드러져요. 그래서 이건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고무줄 말고 오링 규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규격인데요. 예. 그 오링을 구입하셔가지고 이제 끼우시면은 잘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천체 망원경 신품을 구입하신 다음에 이 파인더 장착에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나, 둘, 세 개, 세 개가 있죠. 두 개는 볼트 조이는 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스프링 텐션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당겼다 놓으면 다시 올려서 돌아가죠, 이렇게. 이 앞에 보면 홈이 있습니다. 이 홈이 이제 중요한 홈이거든요. 이게 이제 요 파인더, 요 링을 장착하는 자리에 요 홈이 이제 안착해야 할 자리입니다. 장착을 해볼게요. 이쪽이 앞이죠. 끼웁니다. 여기 스프링 텐션 장치에 걸리죠. 요걸 당겨서 들어가죠. 이렇게. 예. 다시 놓으면은, 예, 되고요. 이쪽 홈이거든요. 이 홈이 요 스프링 텐션 장치에 안착하도록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넣고, 당겨서 넣고, 예, 착각. 이렇게 하면 움직이지 않죠.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고무줄 현재 보이시죠? 아까 보신 자리에 이 고무줄을 껴가지고 지금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 스프링 텐션 장치는 가만히 있고 요두 개를 사용해서 파인더 정렬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스카이와처나 GSO는 지금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죠. 파인더는 이렇게 장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신품으로 한번 해볼까요? 6 곱하기 30 파인더로. 요것도 지금 보시면 여기 홈이 있죠. 오링 자리고요. 여기는 파인더 브라켓 자리입니다. 여기 있는 오링을 버리지 않고 버리시면 안 돼요, 요거. 보통 이제 비닐이랑 같이 있어가지고 그냥 비닐 채는 거 그냥 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버리시지 마시고 이 오링을
당겨서 이쪽에 착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끼웠죠. 끼우신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죠. 처음에 이제 얘가 좀 조여져 있을 거예요. 예, 분실되지 않도록 여기 좀 풀어줍니다. 충분히 풀어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쪽부터 들어가게 넣으신 다음에 스프링 당기고 파인더를 넣어서 지금 이제 안착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그런 다음에 오링도 확인하는 거죠. 예, 오링이 지금 잘 안 닿죠. 자리에. 예, 그래서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이제 조정하는 거죠. 얘를 조이면은 얘가 눌러지면서 이 앞에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거겠죠. 지렛대 올리죠. 그런 식으로 파인더 정렬을 하시면 됩니다. 예, 말안경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장착할 수 있는 파인더 베이스죠. 예, 파인더 베이스가 보통 이제 양쪽에 나게 돼 있어요. 예, 이쪽에도 설치 가능하게 돼 있고 이쪽에도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쪽에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이제 반대로 돼 있죠. 망원경이 이제 이쪽을 바라보게 설치해야 되는데 예, 파인더 지금 베이스가 위류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부득이하게 반대로 설치했습니다. 이 파인더 베이스에 맞게 이 파인더 브라켓을 장착해서 끼우시면 되죠. 이 볼트를 충분히 풀어주신 다음에 보시면 여기 이제 스토퍼가 있죠. 예. 이 스토퍼가 여기 홈에 맞게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끼우시면 딱 걸리죠. 더 이상 앞으로 안 가죠. 이 스토퍼가 지금 잡아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 볼트를 조이시면은 설치는 됐죠. 정렬은 그 멀리 있는 대상을 하나 정해가지고 피해침이나 뭐 교회 첨탑 이런 걸로 하시면 되죠. 이제 파인더 정렬을 하실 때 먼저 저배율 IPC를 말안경에 끼우셔가지고 먼저 맞추시는 겁니다. CCTV를 지금 맞췄거든요. 이 파인더를 거기에 맞추면 되죠. 이제 한번 간단하게 맞춰보겠습니다. 네, 지금 교통감시용 CCTV에 지금 맞췄습니다. 예, 지금 보이시죠? 파인더 사용하시는 분 중에 아 파인더도 쌍용처럼 초점을 맞출 수 없냐고 여쭤보시는 분이 있죠. 예, 맞출 수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여기 링이 있죠. 이걸 돌리셔가지고 이 대물렌즈랑 같이 움직입니다. 요거를 돌리시고 조이시면서 이쪽에 이제 눈을 대고 보시면서 요걸 돌리면서 완전히 빼면 다 빠지죠. 이렇게 빠지고요. 아예 뺀게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서 내 눈에 맞다 하시면은 요 뒤에 있는 링을 예 이렇게 조이셔가지고 예, 이 위치에 더 이상 못 움직이게 조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위치가 맞기 때문에 다시 원상 벗기로 하겠습니다. 요걸 끝까지 다 돌린 다음에 여기 이제 일종의 스토퍼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얘를 스토퍼를 잡은 상태에서 지금 제가 카메라를 잡고 있어가지고 지금 손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걸 잡으신 상태에서 얘를 돌려가지고 더 못 들어가게 잡으시면 본인의 시력에 맞게 파인더 초점 조절도 가능하다는 점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인더 조립 방법 및 파인더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